안녕하세요. 오늘은 맨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풍로초를 보여드리려고요. 핑크 꽃과 핫핑크 꽃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지 같은 시루 화분에 두 아이가 심겨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친한 언니가 풍록초를 엄청 잘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뭐야, 화분을 먼저 보내고 거기서 자리 잡은 다음에 내가 가져오겠다 이랬는데, 자리까지 다 잡고 꽃도 다 피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데려왔답니다. 예, 은근 매력 있잖아요, 풍로초. 예전에 정말 많이 키웠던 것들인데 제가 잘못 돌본 바람에 보냈어가지고 언니한테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 약간 야생적인 이런 꽃들은 꽃이 작은데 참 예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한번 빠지면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래서 풍로초 두 쌍을 소개했어요. 애니시다 많이 키우고 계시죠, 애니시다를. 근데 이제 애니시다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외목대로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외목대보다는 풍성하게 키우는 걸더 좋아해요. 그래서 꽃이 한번 딱 피우고 과감하게 먼저 다 자르지는 않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그래서 실험 삼아 그랬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새싹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풍성하게 크겠죠? 네, 다양한 방법, 자기 취향대로 외목대로 해서 위에 올라가서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서부터 수영 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키우셔도 되고, 또 저처럼 밑에서부터 그냥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밑에를 쳐내면 밑에서 이렇게 다시 또 엄청난 많은 새싹들이 올라와서 풍성한 꽃을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외목대로도 키워보고 싶고 풍성하게도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풍성하게 키우는 거를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여기 원 가지를 짧게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키를 많이 키우지 않고 이제 요런 식으로 올라와서 둥글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데도 위로 더 크지 말고 옆으로 퍼지라고 더 수영을 잘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여러 방법들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근데 참 애니시다가 착하고 순하고 착한 아이라서 잘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도 향기 엄청 좋고요.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여기 키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위로 가지 말고 옆으로 커라. 알겠니? 여기는 잘랐는데 벌써 또 이렇게 컸네요. 저는 치는 데는 과감하게 칩니다. 키 맞춰서 옆으로 둥글둥글하게 이제 키워볼 겁니다. 다음에 또더큰 다음에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